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창 위쪽에서 용접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연기 스물스물 나오고 있죠, 여기. 그러면서 검게 타오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 바로 밑에 뭐예요? 저희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동차예요, 자동차. 화물이에요. 이 화물 손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큰일 나요. 기관장님한테 혼나거나 회사에 혼나겠네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위에 작업하고 있으면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주변에 유류가 있다,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이 위험한 거를 제거,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 용접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용접하면서 이제 제가 직접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페인트 타면서 연기가 스물스물 나잖아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물에 데미지 안 나게 진짜 잘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너무 급박해가지고 요 화물이 밑에 있는 상태에서도 용접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화물에 데미지 안날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만약 화물에 데미지가 날것 같다, 그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화물창 내려오면서 주변에 이렇게 소화기가 있잖아요. 소화기랑 소화전이랑 소화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리치가 찾는데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에 포탑을 소화기 하나 들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거 두통이면 진짜 웬만한 거다 끄거든요. 그래서 불 바로 끌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용접할 때꼭 주변에 뭐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